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쏟아지는 사퇴론을 일축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잇따른 말실수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한인 남성이 자녀들과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어제 뉴욕주 전역에서 7건의 토네이도와 22건의 폭풍이 보고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드론을 띄워 10대 소녀들을 120회 이상 스토킹한 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대선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도 잇따른 말실수를 하면서 고령 리스크를 더욱 키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잘못 언급하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행사.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며 단상으로 부릅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젤렌스키 대통령을 전쟁 상대국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으로 잘못 소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내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환했지만 주변에선 탄식이 나오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한 기자회견. 첫 질문에 답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얘기하려다 뜻밖의 인물을 거론합니다.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앞서 말실수를 한 지 2시간 만에 해리스 부통령을 또다시 트럼프 부통령으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와 인지력 논란에 대한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완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the consideration is that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어진 두 번의 말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치명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주택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여성의 남편인 한인 남성이 자녀들과 함께 도주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주택에서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30세 여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의 남편인 38살의 카메론 이 씨와 딸과 아들도 모두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 씨는 가정불화로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자녀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연방수사국 FBI와 국경수비대 등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으며 아이들은 실종 시스템에 추가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1,000의 현상금과 함께 이들의 행방에 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만 수십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동부 메릴랜드주 등 미 전역에 걸쳐 100도를 훌쩍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주까지 최소 28명이 더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남서부 지역은 역대급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라스베가스는 평균 115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데스밸리의 경우 12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가정집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창문 블라인드가 녹아내린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상국은 이번 주말까지 남서부 일부 지역에 역대 최고 기온에 가까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1억 4,200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이나 호수의 물고기들도 폐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트레이 카운티 당국은 지난주 샌 안토니오 강에서 죽어있는 물고기들이 대량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물고기의 떼죽음을 조사하고 폭염과 관리 문제 등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강가 주변을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엘리자베스 호수에서도 물고기가 최대 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was really a bit shocked because we were just here 2 weeks ago and there was none of that. We just left because it was too gross to swim in there because it was full of fishes. 한편 당국은 최근 극심한 더위로 인해 물속의 산소 수치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수위도 낮아지면서 물고기들의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어제 뉴욕주에서 여러 건의 토네이도와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주 전역에서 7개의 토네이도와 22건의 지역 폭풍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크라이트, 오로라, 레드필드 마을에서는 최대 풍속 110마일에 달하는 EF1 토네이도가 관측됐고, 에덴과 알렉산더 카운티 등에서도 최대 풍속 85마일에 달하는 EF0 토네이도가 확인됐습니다. 또 42번의 토네이도 경보도 발령됐으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발령된 토네이도 경보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이번 토네이도로 건물의 지붕이나 창문이 손상되거나 나무가 쓰러졌고 농작물과 헛간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농장에서 생산된 생우유와 관련해 수백 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레즈노의 로우팜의 생우유 제품으로 165건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된 사례 가운데 40%는 5살 미만 어린이에게서 발병됐으며 20명이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들은 대부분 프레즈노 농장의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와 치즈, 크림 등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국은 젖소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저온살균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섭취를 피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연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는 16일과 17일 프라임데이를 진행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에만 평소보다 3배 더 많은 사기 사례가 보고됐고 현재까지 4만 개 이상의 피싱 웹사이트와 만여 개 이상의 스팸 번호가 적발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가짜 구매 링크를 보내는 것은 물론 위조 사이트를 만들거나 거짓 리뷰 작성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짜 웹사이트의 경우 주소에서 숫자 0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영문 5 표시가 들어갈 수 있으며 또 비싼 상품이 비정상적으로 싸게 판매되고 있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한복판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아침 6시 30분쯤 한 남성이 하버드 하이트 지역에서 노인을 위협해 차량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찰을 지시했지만 차량 탈취범은 이를 무시한 채 경찰 차량을 들이받고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결국 전봇대에 충돌하며 멈춰섰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내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LA시의 주거비와 자동차 유지비 등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도 내년부터 매년 7.7% 오를 전망입니다. LA 수도 전력국 DWP는 석탄과 가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LA 주민들의 전기 요금이 연간 7.7%씩 오를 수 있다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LA 공공책임사무소는 이러한 인상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목표 달성 시기를 2045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 에릭 가세티 전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초기에는 목표 달성 기간을 2045년으로 설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4.8%로 예상했지만 캐런 베스 현 시장이 2035년으로 목표를 앞당기면서 인상 예상치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거비와 가스, 공과금 등 모든 부분의 물가가 오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드론을 띄워 10대 여성들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캐논스버그 경찰국에 따르면 44살 남성 마이클 브랭맨이 카메라와 비디오 카드가 장착된 드론으로 10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브랭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인근 공원과 주택가에서 10대 소녀들을 120회 이상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대 소녀 5명이 브랭맨이 드론을 이용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브랭맨은 드론 날리기가 자신의 취미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That was a hobby of his. He was on house arrest. He couldn't go out, so he was flying the drone. And what's the basic argument? That they weren't really being harassed. And he was legally flying his drone. And, you know, they're making much out of really nothing. 한편 경찰은 브랭맨의 자택에서 드론 3대를 압수했으며 해당 드론에는 카메라와 오디오를 녹음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사를 코앞에 둔 할머니가 역도의 도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97세 할머니 머시 허시는 신시내티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며 50파운드가 넘는 바벨을 들어올리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년 전 이동 능력과 근육을 키우기 위해 피트니스 센터를 찾은 허시 할머니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최대 93파운드의 바벨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시 할머니는 피트니스 센터를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관절 통증과 골밀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가 한 해 전보다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4월 3.4%, 5월 3.3%에 이어 석 달 연속 물가 상승 둔화세가 이어진 겁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보다 낮았고 특히 전월과 비교하면 0.1% 감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3.3% 올라 2021년 4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높은 주거비 상승률을 상쇄해준 건데 주거비 상승률 자체도 전달보다는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연준 금리 인하 조건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간 겁니다. We need just to see more good inflation data. That's all. We had one really good inflation reading and one pretty good one. We just need to see more so that confidence rises. 하루 뒤 나올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인다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84%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앞으로 물가 지표에 따라 연준 금리 인하가 올해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CPI 둔화에도 기술주를 겨냥한 집중적인 투매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의 경우 1.9% 넘게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고 핵협의그룹 공동지침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현섭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며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재래식 전략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영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해온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되었습니다. 방미 일정의 핵심으로 꼽힌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안보 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지원은 사실상 무기가 아닌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 증액과 발전기 200대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나토 퍼블릭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은 자유세계가 구축해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러 밀착에 맞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조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조금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고 한 후보가 강남 좌파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친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던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당시 한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하겠다,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성 부탁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후보에 대해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을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이라며 자연스럽게 띄워달라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여론조성팀을 거론하며 한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여론조성팀 보도된 거 보셨죠? 저랑 무관한 얘기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거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여론조성 작업을 했던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 공천 관계도 관련되는 바로 그 원희룡 후보는 공천 논란, 공직 추천 논란에 이어 한 후보가 강남 좌파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금융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런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흑색 선전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전방위 의혹 제기와 공방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최근 논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졌는데요. 저 신고 이후 3시간 만에 숨진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당시 여러 악재가 겹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새벽 2시 52분. 당시만 해도 건물 지하 2층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침수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3시쯤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2층 내려갔더니 바닥 물 차 있고 1층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 3cm 물이 차고 있었고. 그런데 24분 뒤인 3시 16분 누군가 지하 승강기 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며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당국은 첫 신고를 받고 38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에 소방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본격적인 구조까지 20분이 더 흘렀습니다. 소방관들은 4시 10분까지도 승강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옥상에서 승강기를 수동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초 신고 이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강기 안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발견됩니다. 소방당국은 다른 노래방 화재를 진압하다 오피스텔 도착이 40분 가까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침수 사고에 투입돼 오피스텔로 출동한 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그 차량 침수 차량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 승강기 침수가 우려되면 건물 관리자는 승강기를 물이 찬 층보다 높게 이동시킨 뒤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건물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 논산시는 오피스텔은 6년 전 지어졌고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에 있던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배수 펌프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과거 교제폭력을 당했다는 유명 먹방 유튜버의 고백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공개한 건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의 협박과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작은 책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치우는 구독자 천만 유튜버 찌양. 늘 밝은 표정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그가 아픈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되게 엄청 많이 맞고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었어요. 내렸다고 하니까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찌양은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술집에서 일을 했고 술집을 그만두려 시작한 먹방의 수익도 전 남자친구가 가로챘다고 토로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사실이고 못 받았던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복된 폭력과 협박에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실 제가 일이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되나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묻어두고 싶던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이슈 폭로를 주로 하는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찌양의 과거를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돈벌이에 악용한 유튜버들과 이들의 행태를 폭로한 또 다른 유튜버. 이들 때문에 피해자인 찌양은 과거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관심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좀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찌양을 협박한 걸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한 네티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러시아가 옥중에서 숨진 반정부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을 결국 테러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금융감독청의 조치로 나발라야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나발라야는 앞으로 은행 거래가 제한되고 계좌를 사용할 때마다 러시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명단은 러시아 당국이 야당 인사들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나발라야의 대변인은 SNS에
러시아 당국이 소란을 피우는 건 나발라야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 9일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나발라야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리고 국제수배 명단에 올렸는데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나발라야가 귀국하면 당국에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12일 독일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관할 행정구청인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 요청 의사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고요. 미테구청은 관련 질의에 특별 허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이후 비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미테구청은 지난 2020년 9월 비문 내용을 문제 삼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 결정으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첨탑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정오 프랑스 북서부 명소 중세 대성당 첨탑에 불이 난 건데요. 화재 당시 151m 높이 첨탑에선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급히 진화에 나서 1시간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첨탑이 주철로 만들어져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12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한 루앙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성당으로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미국에서 차 안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에선 현지 시간 지난 9일 두 살 아이가 차 안에 1시간가량 방치됐다 결국 숨졌는데요. 당시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2도에 달했습니다. 또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선 현지 시간 10일 섭씨 32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 5살 아이가 차 안에 7시간 동안 혼자 있다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올해 들어 미국에서 폭염 속 차 안에 방치돼 숨진 아이들은 최소 10명에 달합니다. 어린이 체온은 성인 체온보다 3배에서 5배 빠르게 상승해 체온이 섭씨 41.7도까지 오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Bank.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에 시한폭탄 음주운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 걸까요? 임신한 여성이 몰고 가던 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전도되는가 하면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16일 대구의 한 도로, 녹색 신호에도 꿈쩍하지 않는 차 한 대가 있는데요. 무슨 위급한 상황인가 싶어 행인들이 달려와 창문을 두드리는데 창문을 여는 거 보니 운전자는 멀쩡한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주행을 시작한 문제의 차량, 자꾸 양옆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수상쩍죠. 네, 이 차량 운전자 음주 운전자였고요. 결국 적색 신호에 멈춰선 앞차를 향해 무섭게 달려오더니 쾅! 피해 차량은 옆으로 넘어지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때 피해차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기 있어요, 아기! 네, 임신 7개월 차 여성이었습니다. 운전자와 행인들이 너나 없이 뛰어와 넘어진 차를 함께 밀어 바로 세우고요. 음주 차량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아기 상태는 괜찮은 걸로 알려졌지만 피해 여성은 사고 충격으로 통증이 심해도 임신 중이라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지난달 9일 밤 서울 천호대로입니다. SUV 한 대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요리조리 바꿔가며 달립니다. 뒷차 운전자 조용히 따라가며 문제 차량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요. 열린 창문 안에 운전자가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걸 발견하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차량 운전자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걸까요?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골목 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 운전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도로 배전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전화 통화를 하는 척 딴청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경찰이 전화를 걸자 울리는 전화벨.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역시나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누리꾼들은 다시는 술 먹고 운전대 못 잡게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예인들을 향한 과도한 팬심이 종종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지난 10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첫 공판에서 김호중 씨 어머니를 사칭한 여성이 등장해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이 김 씨 어머니라며 취재진들과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니었고요. 법정에는 김호중 씨 아버지만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실내에서 화장을 받던 중 스태프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죠. 그런데 지난 10일 온라인에는 자신이 당시 현장에 있던 제니 스태프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누리꾼은 해당 영상이 나온 곳은 패션쇼 대기 현장이었고 흡연이 금지된 곳이 아니었다며 제니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제 딴에는 연예인을 감싸려고 한 일이겠지만 되레 반감만 키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맨홀 뚜껑이 하늘로 솟구치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중국에선 비일비재하다지만 가슴 철렁했던 순간 함께 보실까요? 맨홀 위 쭈그려 앉아있는 아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맨홀 속으로 뭔가 쑥 넣습니다. 그 순간 피할 새도 없이 하수관에서 펑!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여파로 아이와 맨홀 뚜껑이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지난 5일 중국 남부 윈난성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아이가 맨홀 속에 넣은 건 불 붙인 성냥이었는데요. 성냥 불꽃이 하수도 안에 있는 가스와 만나 순식간에 폭발한 겁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듯 아이는 헐레벌떡 자리에 떠났고요. 당시 주변에 있는 차량과 상점에 피해가 있긴 했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산을 오르는 가족이 포착됐습니다. 사람 한 명이 옆으로 서서 겨우 지날 수 있는 절벽 위, 한 여성이 어린이를 앞세워 지나가고요. 남성은 어린아이를 한 손으로 안고 아슬아슬 경사면을 내려갑니다.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인데 자세히 보면 모두 안전장비 하나 없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해발 3,000m 높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부모에게 자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성 화장실에 떡하니 걸린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 파격적인 전시로 화제를 모았던 호주의 한 미술관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탔지만 전시 2주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화장실에 걸렸던 피카소 그림들이 알고 보니 위조된 가짜였던 건데요. 언론과 프랑스 피카소 관리국이 해당 작품들의 진위 여부를 캐묻자 미술관 소유주 아내가 자신의 SNS에 화장실에 전시한 피카소 작품 3점은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녀는 전시된 작품들이 피카소 애호가였던 증조 할머니가 선물한 작품이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자발적으로 위작을 고백한 게 아닌데다 인터뷰를 믿고 돈을 내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은 황당하다, 사기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